안녕하십니까. 유젠드 미지장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유젠드는 뭐 지금 8일째, 9일째인가 이제 확진자가 없고, 이제 그대로 이제 끝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앞으로 고심해야 될게 언제 국경을 개방하느냐. 국경을 개방해야 내 집을 가지. 국경을 개방하냐가 큰 문제인 것 같고,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 어떤 대책을 세우느냐가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또 개그의 시간. 예. 없던 임신부가 길거리 지나가다 총알 3방 맞은 거야. 병원을 막 달려간 거야. 선생님,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세 쌍둥이에 한 발씩 다 들어갔는데,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어머님이 주의하셔서, 나중에 언젠가는 몸 밖으로 총알이 나가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우리 엄마가 이제 사는 거야. 까먹었는데, 애들이 고등학생이 되는데, 딸애가 오더니, 엄마, 소변을 보는데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총알이 나온 거야. 아, 됐구나. 나왔구나. 응, 알았어. 또 다음 딸애가 이제 큰 일을 보다가, 엄마, 제가 큰 일을 보는데 이게 나왔어요. 총알이, 아, 이제 두발 나왔구나. 이제 아들한테서만 나오면 되는데, 갑자기 어느 아들애가, 엄마, 제가 방에서 자위행위를 하는데요. 모르고 개를 쐈어요. 이해 안 가신 분 많을까. 예. 그러니 하고, 예, 오늘은 베트남 은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이제 여기를 처음 온게 2018년도 3월 달에 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왜 제가 이제 여기를 좀 오게 되면서 무슨 좀 일이 있어가지고 은행을 좀 고르면서 제가 좀 유심히 봤더니 IMF 때 한국 은행이 많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베트남 은행이 망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은행 선정에 있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은행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되게 유명한 뭐 비에트콤이라든가 뭐 굉장히 MB뱅크 큰 은행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은행들은 이자율이 낮은데 그래도 6에서 거의 뭐 8%까지 줍니다. 예. 엄청난 거죠. 예. 지금도. 근데 이제 그런 좀 튼튼한 은행일수록 이게 좀 이자율이 낮아. 그래서 제가 갔는데 문제는 이게 안 돼. 말이 안 돼. 말이. 그래가지고 뭐 제가 그때 하노이를 가긴 했지만 호치민에 많이 영어 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그냥 위아무야 됐죠 뭐. 그래가지고 신한은행에 저는 계좌를 열었거든요. 신한은행이 좀 이자율이 좀 작아요. 그 은행보다. 근데 저는 IMF 때 이제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은행이 이자를 많이 주는 거보다 그 유젠데서도 도이체스터뱅크 망했잖아. 그래가지고 도이체스터 금융인가? 그래가지고 망해가지고 그거 뭐 그때 이자율 10% 준다 가지고 장난 아니었죠. 1억에 1000만 원 주는데 다 갖다 놓지. 근데 끝내는 원금만 받았죠. 예. 이제 그것도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잘 벌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은행이 망하는 거를 대비해서 유젠드 그 베트남 은행 갔을 때 이자율 많이 주는 걸 그렇게 솔직히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HSBC를 찾아갔었죠. 거기 계좌를 오픈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한은행도 이제 다 알아보니까, 이제 여기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은행들이 제가 이런 일도 있어요. 2019년 9월에 오션뱅크라는 은행이 2,300억 원이 없어졌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2018년 11월에 엑심뱅크에서는 124억 원이 사라지고. 하여튼, 뭐, 웃겨요. 우리나라 옛날 진짜 말도 안 되는 새마을공고 같은 그런, 지금 생각하셔도 옛날에 새마을공고 제가 어땠냐면, 은행한테 개를 데리고 이제 간 거야, 제가. 개를 데리고 가다가 주머니에 통장권을 갔는데, 통장이 빠진 거야. 그러니까 얼마 있었는지 까먹었어 내가. 그 은행 가서 내가 제 이름 얘기하고 주소 얘기하고 했더니 너 얼마 있었니? 근데 그 아줌마 내가 볼땐그 아줌마 다 알고 있었는데 내가 기억에 18,000원 있었던 것 같은데 했더니 18,000원 써주는 거야. 내가 좀 잘못 생각을 계속 있었겠지만 나 생각에 더 있었던 것 같아. 그걸 마음대로 써줄 리가 없지. 그래서 통장을 만들었는데 그때 너무 이상했던 그 어린 나이에 지금 베트남 뱅크가 그런 식이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걱정되는 거는 이 나라가 이제 그 개인 주택 주담대가 많아요. 주담대 주택 담보 대출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IMF가 오면은 망가져요. 네, 은행들이 저는 한 번쯤 여기도 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경제학자들 말로는 7월부터 시작된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은 올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망가져요 이제 문제가 그럼 개인 주택담보대출 나가 불경기가 오면 이제 주택이 이제 가격이 하락이 되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올것 같긴 한데 저는 투자자로서는 솔직히 떨어지면 좋지 않은데
그래도 뭐 한번 거쳐가야 될 일이라면은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한번 크게 생길 거다. 지금도 베트남도 이자 월급 못 주는 데도 뭐 크게 보기에는 다 여기가 뭐 그나마 다른 나라보다는 낫다고 하지만 그래서 개인 회사들 지금 월급 못 주는 데도 많고 문제가 생길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저뭐 그랩 택시 타면은 관광객이 없다고 하기도 하고 지금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에 한번 꺾어질 거 생각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런 큰 데들은 괜찮고 작은 데들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안 오지도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어려운 시기는 올 거라는 걸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나가는 사람, 여기도 이제 이자 많이 하거든요. 제가 아는 애도 들어보니까 한 1억 4천짜리를 막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두고 산것 같더라고, 집을. 개인주택을. 우리는 개인주택 못 해요. 아파트만 사니까. 근데 지금 융자 나간 게한 1억 2천이 되는데 지금 그거 못 갚아가지고 난리 났더라고. 그러니까 뭐, 여기서로서는 되게 큰 금액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은행 선택 시 이자만 보고 하지 마시고, 여기 한국은행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한국은행들은 제가 선택한 이유는 다른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한은행 쪽이랑 얘기했는데, 그쪽은 일단 개인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갔었어요. 기업 상대로, 한국인 기업 상대로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도 지금 제가 얘기해보니까 대책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빠지는 은행들을 먹으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으려고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한국은행을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예, 이자율은 좀 낮지만, 좀 안전하고 한국말로 되고 카톡으로 또 되기도 해. 그래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하여튼 여기 은행들이 또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제 좋은 은행도 많고 이제 베트남 국영은행도 정말 빵빵해요. 예, 많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 분들 같은 경우 이제 한국에서 제가 투자한다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거기 돈 빼질 못한다. 이게 뭐냐면 한국에서 현금 들고 와도 입금한 사람들은 해외 송금이 안 됩니다. 돈의 출처가 안 나와서 그래요. 예, 여기는 내가 집을 팔거나 이자 소득에 대해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해외로 다시 재송금하는 건 절대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가 되냐면 현금을 들고 와서 한국 분들이 많이 저금을 해요. 그러면 그 저금에 대한 저금은 받아주지만 출처가 없기 때문에 그건 현금으로 빼서 나가야 돼. 송금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것도 이해하셔야 되고. 하여튼 지금 현지인들 같은 경우 현금 사용이 크기 때문에 은행 사용이 많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애들 은행 잘안 써요. 예, 현금 사용 많이 해. 진짜 많이 해. 되게 웃겼던 게 되게 그 커피숍에 갔어. 커피숍 이제 막 여기 스타벅스가 하이랜더라고 있는데 하이랜드 커피숍인데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인데 이제 어떤 명품으로 도배를 한 여자가 커피를 시키고 돈 계산하는데 탁 내고 LV백을 딱 꺼내면서 탁 여는 거야. 저는 탁 뒤에서 서 있었지. 그랬더니 현금답으로 팍 꺼내더니 거기서 천금사가 주더라고. 아, 정말. 좀 되게 뻑이 갔는데 그런 나라입니다. 여기가 아직까지 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오시고 뭐 그러려니 하시고 예, 좀제 생각을 좀 은행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나마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뭐 참고하시고요. 베트남에 또 오시는 분들 은행 여시는 분들 투자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제 얘기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 또뭐 한국 은행들 많이 쓰니까 거기도 이용해 주시면 또 우리나라 은행이니까 뭐 걔네들이 다 베트남 법인이에요. 한국 은행이 아니고 이제 신한은행이랑 베트남, 한국 신한에 투자한 베트남 현지 법인이지. 그래서 하지만 뭐 별개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투자자 자체가 한국의 최고 은행이고 하기 때문에 한국은행들은 뭐 튼튼하니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유재드 미실장 베트남 은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상 열심히 달리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항상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